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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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성인 배우 팬 사인회를 포함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에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행사 예정일은 오는 20에서 21일. 장소는 경기도 수원의 한 민간 전시장.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서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그 앞을 지나와서 이분 중이거든요. 그 사람들은 주말에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 있는 놀이터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행사가 열리지 않게 해달라는 국회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수원 씨가 나섰습니다. 경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급기야는 지난 화요일 날 개최 반대에 대한 의지 천명도 했습니다. 학교 보호 구역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하는 건 교육 환경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했습니다. 압박을 받은 전 시장은 결국 페스티벌 주최 측인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. 아,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취소돼서 정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업체는 그래도 다른 장소를 찾아 행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. 페스티벌은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. 또 수원시와 여성단체 등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